안녕하세요. Hello, 에용. 자, 7시가 되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2월 19일 금요일. 아주 뜨거운 밤인데요. 오빈 여러분들 듣고 계시나요? 목소리 잘 들리나요? 댓글로 인사 받아주세요. 애용이라는 댓글이 되게 많이 달리네요. 안 그래도 오늘 제가 알레르기 검사를 받고 왔는데 고양이 알레르기가 그게 제일 심하더라고요. 그 다음엔 진문지? 진문 그런 알레르기. 그래서 고양이 알레르기가 제일 최고로 심하길래 너무 웃겼어요. 그 수많은 음식과 그런 거를 다 제치고 그런 건 하나도 없었는데. 네, 저녁 먹었어요. 네, 저녁 먹었어요. 오늘은 제가 여기 회사 걸어오면서 서브웨이 들려가지고 저 서브웨이 혼자서 처음 가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제돈 주고 안사 먹었었는데 뭔가 오늘은 샌드위치가 땡겨가지고 샌드위치 스테이크 치즈에다가 소스는 추천 받아가지고 이렇게 회사 와서 먹었습니다. 저녁. 댓글에 세계관 붕괴. 고양이가 고양이 알러지가 있다니. 오빈 여러분들은 뭐 하셨나요? 저녁 드셨나요? 붕어빵 먹고 싶었는데 요새 근데 저는 단거 먹고 싶거든요. 단 붕어빵? 근데 왜 이렇게 요새 붕어빵은 안 달까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오늘 되게 사연 주인공인 게스트 궁금하지 않나요? 저와 함께할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오빈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처음엔 제가 혼자 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은 어색한데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게스트 누구일지 맞히시는 분들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오, 단번에 맞추시는데요? 지금 첫 댓글 올라오자마자 단번에 맞추셨어요. 대박. 대박. 어떻게 아셨지? 힌트 주세요. 힌트. 힌트요. 힌트라. 저를 항상 쳐다볼 때 약간 째려보는 친구예요. 그렇고요. 네, 이제 게스트가 누군지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제 또 오늘도 어김없이 재밌는 사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함께 들어볼까요? 제가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피부페인팅을 하는 사람입니다. 시작한 지는 꽤 됐는데요. 완성은 한 6분의 1 정도 한것 같아요. 난이도가 다 다른지 모르고 무작정 샀는데 제가 집중을 못하는 걸까요? 대체 언제 완성할 수 있을까요? 취미로 시작했는데 의무감으로 완성해야 될것 같아요. 밀린 숙제 같은 느낌이랄까? 그리고 색칠하는 칸은 왜 이렇게 작은지 정교하게 못하겠어요. 그냥 하지 말까요? 라는 사연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피부 페인팅을 해보셨나요? 저는 오늘 알았어요. 피부 페인팅이 뭔지. 이 사연을 받으면서 그 검색을 해봐가지고 알게 되었는데, 아, 이거 요새 숙소 메모들이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오늘의 게스트 누구인지 예상하시나요? 정답은, 네. 어서 오래요. 혜주씨. 이렇게 네. 미적지근하게 소개하는 인사 한번 해주세요. 거야. 안녕하세요, 오빈. 오랜만이에요. 와. 아니, 그냥 아무것도 안 말했는데 처음에 게스트 다 맞췄어. 그러니까 어떻게 처음부터 알았지? 그래서 뭔가 재미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오빈 때문에. 오비 때문에 이거 오빈 때문에. 오늘 라디오만 미안해. 노잼. 맞아요. 저 안녕하세요. 축하해. 나는 이 사연을 받자마자 너 근데 이 사연을 왜쓴 거야? 쓸게 없어서. 아, 그렇군.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을 하고 싶어? 이 사연을? 그냥 보내봤어. 아니, 매니저님이 사연 보내라고 하는데 도저히 할 말이 없는 거야. 나 진짜 고민하다 새벽에 보냈어. 진짜로 새벽에, 원래 그 저녁에 마감이었거든. 근데 진짜 고민하다가 너무 할게 없어서 매니저님한테 저 진짜 할 말이 없어. 진짜 사연이 없어요. 뭐 해야 사연이 있지. 뭘 하는 게 없는데 무슨 사연이 있어. 그래서 처음에는 사연을 내가, 요즘 사연이 없는 게 사연인데, 근데 지금 이렇게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 아닐까요? 막 이런 식으로 보내려다가 그래도 뭔가의 주제거리는 좀 하나 있어야 될것 같아서 보낸 건데, 뭐 해결 안 해도 되고 해결해도 되고. 그렇군. 아, 나는 뭔가 너가 이렇게 이런 사연을 보낸 게난 처음 보니까 내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줘서 이 사연에 답변을 해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 답변해줘 봐. 일단은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은 너가 이걸 왜 샀는지. 답변. 심심해서. 심심해서? 밖에 못 나가니까. 그러면은 하지 마. 왜냐면은 오케이. 의무감으로 완성해야 될것 같으면은 안 하는 게 낫지. 스트레스만 받고. 해결. 해결 완료. 네. 그렇습니다. 아니 만약에 이거를 막 취미로 하려고 하고 막 예를 들어 뭐 끈기를 좀 키우려고 하면은 뭐 억지로 해도 뭐 상관없는데 뭔가 그냥 심심해서 약간 심심풀이로 하는 거면 스트레스 받는 거는 좀 아니잖아요. 심심해서 하는 건데. 그치. 네, 그래서 이거는 당장 때려치는 게 네. 먼지 완성. 쌓여 놓겠습니다. 안 돼, 먼지 안 돼. 나 먼지.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 아니, 어제 비비 언니도 이것도 엄청 많이 해가지고, 언니는 약간 완성 직전이에요, 비비 언니는. 추언니도 하더라고, 방에서. 추언니도 거의 막 이틀 만에 거의 다 완성했다고 막 그랬던데. 그니까. 근데 내게 제일 어려워. 그래서 그런 거야. 난이도 모르고 샀어, 진짜. 나중에 알았어. 그 약간 번호 써지고 이게 색칠하는 거지. 근데 원래 보통 난이도 높은 거는 칸이 이렇게 크거든? 한 칸에? 근데 내 거는 한 칸이 그냥 이만해. 번호가 보이지도 안 보이지도 모르는. 번호도 안 보여. 그렇군. 왜 그런 거 샀을까? 아니, 왜 그렇게 만든 사람 잘못이지? 아, 그렇다고 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하고 싶을 때만 하면 되지, 인기. 무슨 모양이냐고요? 저 그냥 풍경.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보라 색깔 빛이 나는 노을 같은 그냥 그런 느낌의 풍경? 번장에 올리면은 자기가 사겠대. 오비 씨. 당근에서 봐요. 언니 취미가 뭐냐는데? 아, 제 취미는요. 저는 뭐 커피 마시는 거나 아니면은 정말 유튜브 보는 거? 유튜브 뭐 보는데요? 요새는 그 게임 방송 많이 보고요. 그리고 약간 생선 이런 거 손질하는 거 많이 봐요. 나도 한때 봤었어. 너무 신기해. 야, 너 개불 손질하는 거 봤어? 아니. 개불 장난 아니야?
근데 난 우리 아빠가 횟집 했었어. 와 진짜? 헉, 나 개불 손질 한번 해보고 싶어. 이게 개불이 자르면 피가 엄청 나오거든? 그냥 말할라 나와. 그냥 완전 피바다야 그냥. 이 조그만 거에서. 응. 근데 언니 그거 먹어? 안 먹지. 언니 그런 거 안 먹잖아, 징그러운 거. 안 먹지. 자르기만 하고 싶다고? 어, 손질만 해보고 싶어. 재밌을 것 같아. 내가 먹을게. 나 개불 좋아해. 어떻게, 나 근데 못 만질 수도 있어. 뭐 그럼 어떻게 따라와. 징그러워, 잠깐만. 어플이라도 만들어서 해줘야 돼? 아니, 알겠어. 제가 솔직히 말하면은 좀 걱정이 됐었어요. 올리비아 해랑 한다는 거에. 왜냐면 저희 방도 다른 방이라서 숙소도 좀 넓고 패턴도 달라가지고 거의 마주치는 일이 없거든요. 오늘 갔잖아. 나도 병원 갔다 왔단 말이야. 언니도 병원 가는 거였더만. 맞아. 아 그래서 아 좀 이거 좀 어색할까봐. 저는 안 그렇게 생각했는데 언니는 그럴까봐요. 여러분. 아니야. 어 누구 알아? 하수 쓰겠습니다. 알아? 몰라. 그렇구. 네. 조금 그래도 오늘은 차분한 방송이 될 것 같네요. 서로 이렇게 차분하니까. 보통 어떻게 하는데? 진솔 언니랑 어떻게 했어? 나 안 들어가지고. 힘들었지. 진솔 누가 언니. 힘들은 거야? 내가. 내가 할 때는 서로 힘든. 서로 각자 자기 말만 하는 것 같아 그냥. 어차피 오빛이 듣고 있으니까 상관없어. 누가 뭘 말하든. 그렇군요. 병원 왜 갔냐고요? 저 어제 필라테스를 했는데 하고 면역력이 약해져서 입술에 포진이 생겼어요. 원래 제가 몸이 피곤하면 입술에 포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약으로 빨리 가라앉히기 위해 오늘 병원을 갔다 왔는데 병원 갔다 오고 엘리베이터에서 문이 열렸는데 현진 언니가 있었어요. 내가 안녕 이랬는데 언니 인사 안 받고 갔어요. 마음을 인사 안 했잖아. 나 옆방 쪽에 있어. 나 너 잘 들 못 들었어. 근데 눈 인사했어. 눈으로 어 해준해 안녕. 무슨 소리야. 눈 안 맞췄는데. 맞았어 그냥. 나 맞았어. 웃겨. 네. 그랬어요. 여러분. 건강하려고 운동하는 건 맞는데 몸이 피곤해져서 그런 거예요. 그냥 운동을 자주 안 하니까. 댓글에 희진이가 만든 치즈케이크 맛있네요. 짱 맛있죠. 저 여기 나오기 전에도 희진 언니가 오레오 크림치즈 쿠키를 구워서 제가 먹고 나왔거든요. 언니 먹었어? 아니 아직. 그거 개수별로 있어. 한 사람당 하나. 근데 진짜 맛있어. 근데 너무 공은 아니야? 한 사람당 하나는? 근데 나 뭔가 하나 먹을 바에 안 먹어. 나 무조건 그래? 내가 먹을래. 안 돼. 잠깐만. 배트만을 지켜야지. 아니 그러니까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제도 새벽에 립 언니가 저녁쯤에 쿠키 막 먹고 싶다고 희진 언니한테 구워달라고. 그래서 희진 언니 연습실 있다가 숙소에 왔어. 근데 김립 언니는 잔다고 막 안 먹는다고 막 그래서 우리 막 투표 받았잖아. 그거 투표했어? 어 했어. 뭐 했어 언니? 나 리얼 초코? 리얼 초코? 더블 초코인가? 난 흑임자에다 했거든? 근데 그게 한 2등이었을 거야. 고원 언니랑 나만 해서. 그래서 다 자고 있길래 희진 언니가 우리 둘이 고른 걸 구워주겠대. 우리 둘이 앉아있었거든. 그래서 새벽에 희진 언니가 쿠키 구워가지고 전 좀 오래 걸려서 침대에 누워있었어요 혼자. 근데 누가 후리시키고 막 불방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더니 내 침대를 막 이렇게 커튼을 걷어. 그래서 자기 막 쿠키 다 만들었다고 나오래. 나 자는 줄 알고 깜짝 놀랐다는 거야. 근데 언니가 밖에 나갔다 오고 옷도 안 갈아입은 채로 약간 파리바게트 알바생 룩이라 해야 되나? 그 빵모자에 약간 줄무늬 뭔지 아시죠? 그렇게 입고 제빵을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언니가 만들자마자 내가 거의 다 먹었어. 그냥 순식간에 한 8개? 막 먹었어. 근데 이제 나는 단 걸 많이 못 먹으니까 언니가 막 그렇게 엄청 달게 안 만들잖아. 그래서 너무 많이 먹어. 그게 문제점인 것 같아. 너무 달면 내가 한 개, 두 개 먹고 말 텐데
안다니까 계속 먹어. 그래서 희진 언니가 이따 집 가면 또 구워주기로 했어요. 맞아요. 아, 전 치즈케이크 진짜 놀랐어요. 진짜 파는 치즈케이크 맛이 나가지고 또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니까 나 그거 먹다 혼났잖아. 다 먹었다고. 그니까 나 뒤에서 보면서 혼날 줄 알았어. 왜? 나 멤버들 안 먹었잖아. 다른 멤버들. 말 좀 해주지. 나는 그냥 거기서 끝내는 줄 알았어. 그냥 거기서 다 없애는 줄 알았어. 난 그래서 난 잔반 처리하듯이 난 그냥 내가 다 먹은 거야 진짜로. 난 뒤에서 보면서 아 저것도 한 소리 듣겠는데 말할까 말까 하다가 너무 맛있게 먹길래 그냥 한번 먹고 혼나 그냥 한번 먹고 혼나는 게 낫지 않나 싶어 지금. 아니 먹으라고 해서 먹었는데 혼나니까 막상 서운한 거야. 다시는 안 먹어 씨. 다시 안 먹어? 아니지. 한 번 구우면 안 먹어?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양이 많을까? 그럴 수 있지. 다른 사람과 내 기준이 다른 것 같아 너무. 다른 사람의 한 조각이랑 내 기준의 한 조각이랑 너무 달라. 안 자르면 그냥 한 조각이야 그거는. 응. 그럼 무조건 잘라놓아야겠다. 그냥 그렇게. 내가 볼 때는 개수대로 만든 아니, 게 그게... 잘한 일이 언니 때문일 수도 있어. 아니 치즈케이크 남은 게 내가 내 기준으로 봤을 땐 한 조각 반 정도 됐어. 에이, 솔직히 내가 봐는데 한 반 남아 있었어 반. 아니야. 아니야. 내가 그 먹고 나서 언니가 먹은 거라. 야 4분의 1 남았었어. 4분의 1. 아, 4분의 1 레버야. 진짜로 비비 언니가 먹고 있었어 마지막에. 댓글 달아.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 멤버들 지금 보고 있는 사람 있으면 댓글 달아봐봐요. 진심. 아, 그 정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희진 언니가 한 개수로 만든 게 언니 때문이었구만. 1인당 1개. 그렇다고 하네요. 맛있었어요. 얘는 또 사운드. 커트 안 하면 한 조각. 아, 혼자 먹으면 1인분이죠. 맞아요. 아니 치즈케이크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 진짜 꾸덕꾸덕해서 너무 맛있어. 그리고 언니 밑에 그 쿠키도 안 먹어서 혼났잖아. 진짜 아니 솔직히 그 밑에 희진이가 그 치즈케이크 밑에 아몬드 가루로 이렇게 부셔서 만든 거 있었거든요. 그건 좀 별로인 거예요. 아 그래? 나 너무 맛있어. 나는 그거 보면서도 저 언니 또 한 소리 듣겠네. 아, 맞아. 나도 근데 먹으면서 그랬어. 아 이거 한 소리 100% 듣겠다. 희진이 나오기 전에 빨리 먹고 치워야겠다 했는데 갑자기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야 이것도 먹어야지. 그래서 먹어야지 이렇게 했었는데 야 김현진 너 뭐 이거 안 먹어? 막 이러면서 또 막 아,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막 이러더니 그냥 진심 위에 치즈만 걷어먹었어. 블랙리스트 아니야 이 정도면? 베이킹 했을 때 블랙리스트야. 고원 언니 왔다. 오늘 쿠키가 제일 맛있어래. 진짜 맛있어. 빨리 집에 가서 먹어. 나는 그 딱 막 나왔을 때 너무 맛있어. 그 쿠키가. 그래서 내가 희진 언니한테 진짜 바로 나왔을 때 먹고 싶다 이랬는데 언니가 오늘 반죽 남겨서 나 이따가 들어오면은 바로 구워주겠대. 바로 먹으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오븐에 손 넣고 꺼내 먹겠다 했어. 아 착하다. 웬일이래? 요새 힘들대? 희진이? 그러니까 아니 요새 왜 그래? 무섭게. 그러니까 언니가 만들면 계속 칭찬해줘야 된다. 그래야 계속 만든다. 내 옆에서 와 진짜 맛있다. 와, 언니 왜 이렇게 잘 만들 이렇게 안 좋은 소리 하나도 안 해. 이러면 언니가 아 진짜 이러면서 아 기분 좋아 말하면서 계속 만들다. 야 너무해. 진짜 너무해. 아 그렇습니다. 요새 그냥 뭐 하셨어요? 올리비아 해시. 저요? 피포 페인팅. 아 그거 말고. 아 진심 한 게 없는데 최근에 왓챠도 결제했어요. 이제 넷플릭스는 볼 게 없고요. 티빙도 결제했는데 티빙은 약간 한국 예능 뭐 드라마 약간 위주라서 그것도 결제해놓고 이번에 또 볼 게 없어서 또 왓챠를 결제했어요. 그래서 왓챠에 있는 것들을 또 보려고 합니다. 그 좀 추천해주세요. 오빛들 왓챠에 있는 재밌는 거. 그렇군. 게임 하자는데요. 게임 가자. 게임도 그저께 제가 롤을
롤 안 하다가 진짜 오랜만에 들어갔는데 계정도 뭐 라이엇 계정으로 바꾸라고 그러고 캐릭터 템편도 너무 많이 생기고 엄청 많이 바뀐 거예요. 하다가 또 제가 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 자신한테 탈주했어요. 그냥 탈주하고 노트북 껐어요. 너무 화나서. 그렇군요. DJ 맞으세요? 네, 저 현대인인데요. 저는 맞아요. 설 특집 문명가왕 나왔었어요. 네. 아 나왔었어요. 맞아. 어때요? 봤어요? 응. 저 그거 음인탄한 거? 봤어. 뭐였더라? 멘트가 새 아닌데 설 아닌데 뭐였지? 마지막에 멘트 할 때? 어. 멘트는 몰라 기억 안 나. 설 특집이었나? 맞아. 설 특집. 맞아. 설 특집. 막 이렇게 해서 뭐 죄송합니다. 언니 엄청 많이 나오던데. 나도 봤지. 맞아. 나 그때 진짜 빨리 집 가고 싶었어. 왜? 너무 부끄러운 거야. 음이탈 나고 나서 너무 얼굴이 약간 빨개질 것 같은 거야 진짜로.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울 뻔했어. 나는 언니가 그 김구라 선배님 자리에 앉아있을 때 선글라스까지 뺏어줬으면 했는데 보면서 선글라스도 언니가 가져가서 썼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렇군. 너는 만약에 복면가왕 나가게 된다면 부르고 싶은 노래 있어?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 그렇군. 그렇군. 나간다면 좀 더 생각을 조금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 맞아. 나 근데 진짜 너무 떨렸는데 나간다 했을 때. 김현진 언니 처음에 나간다고 했을 때 막 자기 안 나가면 안 돼요. 예, 저 처음에 거절했어요. 못하겠다고. 저 못한다고. 저 무대에서 진짜 쓰러질 정도로 너무 떨려가지고. 근데 그러고 나가서 나중에 한동안은 계속 옷구슬이라고 소개했잖아. 과해요. 너무 과해. 중간이 없어요. 너무 극단적이에요. 아니 나 오빛들 막 오빛들은 분명 뭐 제 목소리 뭐 좋다 하다 하지만 제가 누군가한테 들은 적 있는데 제 목소리가 초등학생 남자애 같다고. 네? 전혀. 아 진짜? 그 사람들은 약간 그런 목소리는 아닌 거야. 그렇군. 데뷔 초에 여진이가 살짝 그런 목소리는. 지금은 또 아니고 목소리도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바뀌잖아. 그러면은 너는 만약에 목소리 그거 하자. 그거 뭐지? 밸런스 게임? 어. 봐봐. 고원이 목소리 대 여진이 목소리. 난 고원 언니 목소리. 이유는? 우리 노래 킬링 파트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진심. 킬링 보이스. 그러면 고원. 그러면 희진님 목소리 대 여진이 목소리. 비슷한 것 같은데. 희진이 목소리. 김현진. 여 김현진 야 밑에 남겨 어떡해. 근데 희진 언니는 또 노래할 때랑 말할 때랑 안 비슷하잖아 목소리가. 그렇긴 한데 노래할 때도 좀 톤이 낮지. 근데 그런가? 낮은 파트는 낮고 또 근데 올라가면 또 언니가 평소에 말할 때랑 또 다르니까. 프로즌 나레이션 해달래. 프로즌 나레이션이요? 가사 몰라? 모르지? 몰라. 고원이 파트지? 그리고 그때 가사도 막 녹음하면서 되게 바뀌었었던 것 같은데. 댓글에 혜주랑 현진이
둘이 원래 친해? 어색한 줄 알았는데 히응히응. 원래는 안 친했죠. 아니 제가 여기 들어왔을 때는 안 친했죠. 들어왔을 때 멤버들이랑 친해지기까지 진짜 그래도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 낯을 많이 가리니까. 너가? 그리고 우리는 그거잖아. 솔로 하고 유닛 하고 이제 완전 체로 갔잖아. 그러니까 유닛 활동할 때는 다른 멤버들 볼 일이 없으니까 진짜 처음 본 사람이랑 비슷한 것 같은 느낌. 진짜 그치. 아니 그리고 저는 아니 친해지고 싶어도 방식이 너무 다르니까 너랑 나랑. 언니 방식은 뭔데? 난 장난치면 친해지는 거지. 근데 넌 장난 싫어하잖아. 나 장난 안 싫어해. 그러면? 나 장난 좋아해. 나 장난 많이 치잖아. 그럼 내가 칠 때 왜 싫어하는데? 언니 나한테 무슨 장난 쳐? 어? 언니 나한테 무슨 장난 쳐? 아 그것이 앙탈 부리잖아. 아 그런 아니야. 그런 장난은 난 그걸 장난이라고 생각 안 해. 그럼 무슨 장난? 앙탈이라고 생각했지. 그럼 무슨 장난? 어떤 장난이 장난이야? 다른 건 괜찮아. 어떤 거? 애교 앙탈 빼고는 괜찮아. 다른 거 다 괜찮아. 진짜로? 어. 뭐였지 장난이? 근데 언니 약간 이런 스타일이잖아. 관심을 갈구하잖아 나에게. 자꾸 자기 앞에서 봐달라고. 여기 쇼파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자꾸 앞에서 막 춤추고 진짜 뭐지 숙소에서 그 TV로 유튜브 틀잖아요. 막 이제 그런 거 틀어놓고 진짜 언니랑 저만 거실에 있었거든요. 저는 쇼파에 앉아있고 현지 언니는 제 앞에서 2시간 정도 혼자 노래 부르고 막 춤추고 막 이랬는데 이제 다른 멤버들이 와가지고 같이 해주니까 또 그 뒤로 한 2시간 했지? 이브 언니였나? 이브 언니랑 주 언니랑 와가지고 또 같이 노래해주고 춤추고 하니까 또 그 뒤로 2시간 하고 불태웠다. 저희 싸우는 거 아니에요. 뭐 이게 싸우는 거야. 이대탄 보니까 혜주는 관심 갈구하는 거 싫어하던데. 머리 감을 때 샴푸 계속 뿌리기 이게 장난이라는데. 아 이거는 아 이런 건 이런 장난까지 나는 상관없어. 박권 언니 절레 절레 이래. 절레 절레. 그게 웃겨? 어. 이모티콘이랑 진짜 적절해. 봐봐. 둘이 첫인상 궁금해요. 첫인상? 저는 일단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달의 소녀가 있었으니까 봤었죠. 저는 언니를 미디어로 믹스나인도 난 집에서 보고 있었고 언니 누가 나 그랬었어. 나 여기 들어오기 한 세 달 전인가? 누가 나한테 야 이 사진 보면서 너 닮았다 이랬는데 그게 언니 사진이었어. 그래서 나는 그때 처음 알았어. 그러고 나서 나 여기 들어올 줄 몰랐지. 집에서 TV로 믹스나인 보는데도 내가 여기 올지 몰랐지. 집에서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리고 언니 처음 봤을 때는 촬영장에서 처음 봤는데 그냥 언니도 되게 낯가려 보였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갔거든요. 멤버들에 대해서 성격이랑 이런 거. 근데 언니 봤을 때 말도 별로 안 하고 되게 낯가리고 근데 그 노른자랑 너 떡볶이랑 저 언니 뭐지? 조금 그날에도 뭔가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 하나 있었는데 보면서 되게 대단한 사람이다 생각했어요. 아니 아무도 안 그러는데 언니 혼자 그랬잖아. 근데 그냥 보면서 되게 뭔가 알 수 없는 사람이 진짜 보면서도 뭘까 저 사람. 그러니까 난 되게 특이한 상상을 많이 해서 너무 웃겨 그냥 그게. 그날도 떡볶이 원래 저희가 그때 다이어트 중이라서
그냥 정말 회사에서 주는 것만 먹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날에 계란을 줬어요. 훈제란. 노른자를 빼고 먹으래요. 그래서 노른자 빼고 다 같이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노른자가 제게 조금 아직 덜 빼줬어요. 근데 제가 그냥 그거 그냥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야 노른자 빼 이래서. 근데 저는 옆에서 언니 노른자 밑장 빼기 하는 줄 밑장 빼기 아 노른자를 밑장 빼기 하는구나 이랬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본인은 억울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냥 노른자를 뺐는데 이게 덜 빠진 거예요. 그냥 깨끗하게 안 빠진 것 뿐이지. 그래. 빼려고 뺐는데. 맞아. 저는 근데 그냥 노른자 밑장 빼기로 만든 줄 알고. 저는 그날 해체 첫 인상이 저는 노른자 밑장 빼기냐예요. 그래서. 맞아. 그리고 떡볶이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회사분들이랑 이사님이랑 이제 떡볶이를 시켰어요. 그걸 떡볶이 시켰는데, 이제 다 같이 이제 드시려고 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저는 못 먹으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갑자기 내가 여기서 막 내가 소리 지르면서 저 떡볶이 손으로 집어먹으면 이분들이 날 어떻게 보실까. 사실 그 순간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냥 정말 막 미친 척하고 아 가서 막 떡볶이 막 입에 막 엄청 넣고 막 그러면 어떻게 나를 좀 인정해 주실까 약간. 아 내가 뭘 인정해 줘. 아니 내가 정말 배가 고프구나. 정말 얘가 지금 한계구나 이런 거를 인정해 주실까 했는데. 아 웃겨. 그래서 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촬영 시작할 때 이제 스태프분들은 그때 대기실에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떡볶이 좀 남은 거를 제가 젓가락으로 한 점 먹었나? 한 점 먹고 있는데 의상이 흘린 거예요. 진짜 맞지? 아, 흘린 게 아니라 언니가 그 다 먹고 이게 그 소파 안쪽에 있잖아. 아, 테이블이. 근데 언니 이렇게 나가려다가 이게 묻었어. 통에 묻은 게 언니 옷에 이렇게 묻었어. 아 맞아요. 내가 봤지 정확히 장면을. 그래서 또 보고 언니 저거 어떡하나 저거 흰 옷인데 맞아요. 드레스에 빨간 색깔 그때예요. 그 고양이 저 고양이 들고 찍었을 때 12명 맞아. 같이 다 다르게 티셔츠 이거. 근데 이제 그때 떡볶이 그 국물이 묻어가지고 흰 옷에 그래서 이거를 어떡하지 싶어서 안 되겠다 연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저희 스타일리스트 시장님한테 가가지고 실장님 저 걸어가다가 떡볶이 국물이 묻었어요. 아 진짜 보면서 와 이분이 뭐야 이랬어요. 저는 진짜로 지금 실장님도 모르는 비밀에서 여태까지 이제 이거 아니, 들으시면 아시겠죠. 듣지 마세요 실장님. 화나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연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진짜 그날 웃겼는데 진짜 나 진짜 댓글 하슬 언니 왔어.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걱정은 하는데 걱정만 해요 속으로. 걱정을 속으로만 해요. 댓글에 이런 거 말해도 돼? 혼나겠다 형님. 그게 지나간 일이니까 얘기하는 거죠. 몇 년 됐어요? 몇 년? 3년 넘었어요 거의. 떡볶이 국물 지우기 어려운데. 어, 맞아요. 멤버들 뭐라고 저장했니? 뭐라고 저장했어? 저는 그냥 정자. 댓글 실장님은 아직 모르셨던 건가요? 네. 아직 모르시죠. 이거 알면 뒷목 잡으실 것 같아요. 근데 시장님한테 그거 커밍아웃 했어. 그 홍콩인가 가서 희진이랑 몰래 탈출해가지고 페이지 엄청 털어서. 아 근데 그거는 뭐 딱히 상관이 없는 건데 이거는 실장님 옷에는 묻지. 아 그치. 그래서 그날에 결국 저는 혜주한테 그 노른자 밑장 빼기녀랑 떡볶이 국물 연기녀 이렇게 진짜 그렇게 남겨졌던 걸로. 하수언니와 왔나봐요. 초록색 하트가 보이네. 아까 봤는데 댓글 어디 갔지? 아휴 그렇습니다. 내 애들아라고 달았어. 현진 아직도 탁구 치세요? 어 지금은 탁구를 안 쳐요. 그러니까 탁구를 칠 일이 있나? 네.
옷에 묻어도 괜찮다고 해주. 와우. 옷에 묻어도 괜찮다고 해주. 현진이 해주 첫인상은? 저는요, 딱 왔을 때 그냥 정말 일단 학생이고 그리고 정말 소심하고 말 없을 것 같고 그랬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네. 멤버들은 저 처음 봤을 때 제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멤버는 다 화장돼 있고 저만 생얼로 딱 들어갔는데 진짜 거기 안에 한 30명이 문 열었는데 나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진짜 너무 그냥 진짜 집에 가고 싶었어. 진심으로. 나는 뭔지도 모르고 왔는데 테스트 한다고 왔는데 다 촬영하고 있고 또 희진 언니는 울면서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왜? 왜 울면서 들어왔대? 토끼랑 촬영하는데 잘 안 돼가지고. 아 맞다. 그때 울었었죠. 걔는 되게 너무 웃겨. 누가? 희진이. 아니 뭔가 뭔지 왜 우는지 알겠는데 그냥 그게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그래 귀엽다. 저번에도 뭐 촬영하는데 희진이가 배가 아파서 울었잖아. 그러니까 배가 아프고 뭔가 이 상황 뭐지 춥고 막 되게 촬영을 해야 되는데 배가 너무 아파서 이 상황이 그냥 자체가 짜증나는 거지 그냥. 그치 맞아. 잘 안 돼. 맞아 맞아. 안 되니까. 토끼가 안 돼서 속상한 희끼. 전 그때 고양이 알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이를 안고 그렇게. 그러네? 언니 그때는 몰랐잖아 근데. 아니야 그때부터 증상이 알았어? 나타났었어. 아 그래? 그래서 아 나 고양이 알러지 있나 보다. 그때 해서 그때 근데 나는 강아지랑 있을 때도 막 재채기하고 그러는데 왜 강아지 알러지는 안 떴을까? 그냥 털이 간지러울 수도 있어. 그렇구나. 그냥 날, 털 많이 날리니까. 희준 늑대랑 왜 안 찍었어? 그러는데 죽으라는 소리예요. 죽으라는 소리. 늑대 인형 전 뮤비에 나왔잖아요. 브라우니. 늑대 인형도 아니야 심지어 그 옛날에 유행했던 그 브라우니 지금 개가 나왔어. 개. 걘 갠데 왜 나왔을까요? 늑대도 아닌데. 어떤 분이 오늘은 현진이가 할 말이 많이 없구나. 아 저는 그럴 줄 알고 왔는데요. 그래도 DJ니까 말을 많이 할 줄 알았죠. 오 하트 갑자기 뭐야? 터졌어. 나 근데 그런 거면 말 진짜 많이 한 거야? 나도야. 나 처음 해봐 이렇게 말 많이 한 거. 아 그래? 응. 그쵸. 네. 둘이 마라탕은 먹었어요? 현진 언니는 안 먹잖아요. 양신이요. 네. 절대 마라탕을 같이 먹을 일이 없어요. 자꾸 저한테 농구하니 탁구하니 안 해요 요새. 못해요. 아니 너무 심심해 요새. 집 밖에 잘 안 나오고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할 게 없어. 어떡해?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이거 하는 거 아니야. 피부 페인팅. 근데 이 마당 화난다고. 뭐가 이제 너무 심심해. 그럼 언니도 대빵 이런 거 해봐. 싫어 귀찮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할 게 없지. 뭐가 있을까 집에서. 오비들의 취미를 좀 공유해주세요 저희한테. 그니까 게임하자. 수에 컴퓨터가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나만 저만 게임하고. 지금 입은 옷은 뭔가요? 저는 후드티 입었습니다. 저는 스트라이프 셔츠를 입었어요. 집에 TV 하는데 딱히 볼 게 없어요.
홈 트레이닝 하라는데? 글라스 데코. 아니 너 날 나는 그러니까 에너지가 넘쳐서 이 에너지 소비할 그게 없는 거야. 언니는 좀 활동적인 거를 되게 하고 싶어 하는 거 같아요. 맞아요. 저는 활동적인 걸 해서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활동적인 거를 진짜 나는 다 부시고 싶어. 이렇게 문자 해주면 그러니까 날 지금 정글로 보내야 돼도 지금 어딘가요? 발주파하러 왔어요. 진짜 근데 오빛들도 이제 집에 살 거 없죠. 이제 너무 오래돼서 웬만하게 집에 사는 건 다 한 거 같아요. 현진 언니 수박은 사줬어요? 수박을 왜 사죠? 수박 인형 사줬어요. 아 맞아. 현진 언니가 작년 제 생일 때 수박 인형. 아 수박 얘기하니까 먹고 싶다. 그래서 그 인형 어디 있어? 나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내 침대에 있어. 아 그렇군. 어. 기억해 뮤비 찍는다며. 라고. 아 언니야 그랬어? 응. 왜 안 지켰어? 왜 아니, 그랬어? 그때 공개 안 된다 해가지고 안 했지. 메이크 게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메이크 게임 뭐요? 아 진솔 언니 하는 그건가? 진솔 언니가 요즘 많이 한다는. 자꾸 댓글 아직도 축구하세요? 안 합니다. 축구, 탁구, 농구 안 합니다. 마가 뜨는 방송이래. 여러분. 네 편하게 들으세요. 네. 마 많이 뜨니까. 그런 날도 있고 아닌 날도 있죠. 근데 뭐 난 항상 마 뜨는데. 아 그리고 진짜 이제 오빛들 다시 찐으로 3기 돼가지고 축하해요. 축하해요. 오빛 3기 축하해요. 와 오빛 3기 축하. 마 뜰 때마다 너무 웃기대요. 그러면은 그 우리 한 마 계속 뜨면 오빛도 웃겨 죽은 거 죽는 건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나 웃기다고 하니 뭐 웃긴 거지? 이제 짭빛 아니다래. 진짜. 달주파 끝나면 숙소 가서. 이제 희진 언니가 구워진 쿠키 먹어야죠. 아 지금 추가 모집 중이구나. 오비스. 현진 물을 얼마나 자주 마시나요? 저 물은 자주 안 마시는 것 같아요. 물보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더 많이 자주 마십니다. 뭔가 한 저 댓글 한 20번 봤거든. 그래서 대답을 안 해주면 안 될 것 같았어. 현진 물을 얼마나 자주 마. 현진 물을 얼마나. 아 맞아 나 오늘 공카에 편지 보다가 우리가 오늘 버터플라이 2주년이라는 걸 봤어. 벌써 2주년이래 버터플라이가. Fly like a butterfly. 쿵치 타치 쿵치 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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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치. 어때? Good. 왜 나한테 그래 나 아무튼 아 진짜 오늘
거기 웃으면서 힘들었어. 저 세상 텐션. Oh boy. 등업 좀 해달라고 어떤 분이 누구세요? 등업 좀 해주세요, 해주세요. 오드 아재서클님 등업 해달라고 하십니다. 지금 앞에서 팬매니저님이 체크하셨어요. 내 마스크 어때? 와 진짜 키티 마스크야. 아니 팬분이 아. 저한테 키티 마스크를 주셔가지고 팬매니저님이 지금 계속 진행하고 계셨어요. 네 진행하고 계신데요 등업. 아니 제 마스크 뭐야? 왜 어때? 뭐 어때? 어때? 어떠세요 언니? 이건 어때? 도현 언니 어떠세요? 진짜 최악이다. 어떠세요? 아 근데 귀여워요. 귀여워요 사실이요? 오 대박. 오빈 여러분 저 귀엽대요. 근데 밖에 안 쓰고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왜? 누가 보기라도 하면 어떡해? 누가 보면은 아 여러분 그럼 이제 공지 때리자. 여러분 밖에서 키티 마스크 쓰신 분은 이달수녀 현지입니다. 보시면 인사 주시 바랍니다. 해주시 바랍니다. 보면 안 어울린다고 얘기해주세요. 안돼 이상하다고. 어 진솔 언니도 왔다. 현진이 점점 졸리다래. 이보 언니도 아까 봤는데 DJ 하품해요. 진짜 이보 해주야 언니 왔다. 왜 나한테는 언니 왔다 안 해줘 이보 언니? 어? 왜 나한테 안 해줘? 나 같이 진짜 서운하다. 진짜 너무 서운하다 진짜로. 와우 해주야 땡큐래. 내가 아까 등급 신청 안 하신 분 짱 웃겨. 러브 체리 로션 나도 등업 유유. 오늘 응원봉 배송 받았어요. 현진이 에이 마스크 오빛들 안 봤으면서 귀엽다고 하시네. 안 봤잖아요. 아니야 이거 일본에서 직접 샀었다고. 더듬기. 나도 하품하면 DJ 될까? 이런. 왜 저한테 눈치 주세요? 너무해. 하품할 수도 있지. 아! 전 늑대 마스크 안 껴요, 여러분. 늑대 마스크가 있긴 해? 아, 하품 그만해! 뭐 하는 거야? 혜지야! 아 진짜 게스트 이렇게 모셔놓고 그렇게 해도 돼? 나도 모셔왔어. 어? 나도 BJ야 모셔왔다고. 아! 이거 그만 이거 그만. 혜주 언니 언니 오늘 렌즈 꼈어요? 마이 걸프렌즈. 어, 왜? 왜 나한테 주접 떨고 싶으시다는데 왜 그래? 너 내가 이러면 안 봐주잖아. 언니는 오빛이 아니잖아. 오빛은 가능. 저도 해주세요. 저런 주적. 나도 해줘. 나도 해줘. 이번에 해명한다. 나만 부른 거. 아까 뭐? 그냥 해주가 보라 해서 부른 아, 거래. 오케이 오케이. 근데 왜 자꾸 해주라 해. 여의자로 해줘. 김현진 어머니 회 누구세요? 저희 엄마 진짜 아니시죠? 뭐라고? 엄마 보고 있으시려나? 아 맞아 오늘 셀카 그거예요? 대학 보내드린 거? 아닌가? 끝나고 올라가는 거 지금 서로의 얼평해주세요. 오늘 좀 예쁘네요. 오늘 얼굴 안 봤는데 왜. 아, 아. 현진이 오늘 벽이 느껴지네? 완벽!
철벽. 아, 나도 그거 하고 싶어, 요새. 어? 뭐.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벌컥 찌르기. 얼굴을 보여줘야지. 아니, 근데... 그럼 여기서 해. 댓글 내가 주작해줄게. 현진이 눈, 왼쪽 눈 감고 볼 찌르기 해주세요. 했어요, 지금 여러분. 근데 저만 봤잖아요. 어, 나 이거 완전 잘하는데.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벌컥 찌르기. 실시. 그러니까 얼굴을 보여줘야 할 수 있는데. 아, 품 세 번째요 지금. 대박. 현진 언니 너무 귀여워요. 없었는데? 그런 거 없었는데? 있었어. 내가 봤어. 코카콜라. 어? 이거 뭐야? 코카콜라 입 벌리고 말하기. 원래 코카콜라는 원래 입 벌리고 말하잖아, 진솔 언니. 아, 진솔 언니 한 거야? 어. 아, 노잼. 분명 정진솔 언니 자기가 당하고 나서 우리한테 해보라는 걸 거야. 그니까. 떡, 아, 떡 없는 떡볶이 대 치즈 없는 피자. 뭐 먹을래, 너? 떡 없는 떡볶이요. 어묵만 넣어도 맛있는데? 아, 그럼 나는 떡 없는 떡볶이에 중국 당면 추가하고. 그니까. 어, 분모자 추가하고. 분모자가 거의 떡이지, 뭐. 나 지금 배고파졌어, 지금. 어떡해. 서브웨이 드셨다면서요. 나 6시 이후에 진짜 안 먹으려 했거든? 어떻게 집 가서 뭐 먹을 것 같아, 어떡해. 먹어. 먹을 거잖아. 야, 나 분모자 나 그렇게, 나 먹었거든? 로제? 너무 맛있더라. 맛있지. 떡볶이 맨날 먹어도 진짜 맛있어. 아, 로제 떡볶이 장난 아니게 맛있던데. 정말 장난이 없었어요. 해주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무슨, 야, 무슨 방송하냐? 야. 해주야, 예림이랑 치킨 저녁은 먹었니? 아니요, 아직 못 먹었어요. 둘이 숙소에서 몇 번 마주치니? 하루에 한, 많으면 한 번. 많으면? 아니야. 진심. 아니야. 배떡 맞아요. 배떡. 댓글에 팬매님 얼굴이 굳어지시는 거 보여주. 댓글 나 이거 웃긴 거 봤어. 뭐. 또잉님 현진아 왼쪽 눈 찌르고 오른쪽 볼 감아주세요. 이렇게. 진짜 대박이다. 진짜 너무해. 이쁜 언니도 이렇게 썼네. 현진아 혹시 너 굴 좋아? 나 네 얼굴 좋아하는데. 어, 이건 좀 처음 들어본다. 그니까. 눈을 찔러. 산으로 가는 진행이래. 우리 서로 좋아하는 거에 대해 맞춰보래. 맞춰보라고? 응. 물건 좋아하기 맞추자. 서로 좋아하는 물건. 좋아하는 물건? 어. 내가 언니 먼저 해볼게. 헤드폰. 아, 어, 뭐야? 아니야. 그거 빼고. 빼고? 어. 커피머신. 커피머신. 정답. 또? 또 있어? 응. 몇 개 해야 되는데? 아, 적어도 3개 요정을 해야지. 3개. 커피머신. 워치. 워치 요새 좀 질렸어. 아,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왜 샀어? 그러게. 방송에도 쓰고 올라갔으면서 그렇게 빨리 질릴 일이야. 어? 그랬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됐지. 그치. 물건 뭘 좋아하는데, 언니?
물건 좋아 뭐 물건을 좋아할 게 있나? 헬로키티 마스크. 아 이거는 아, 평소에 좋아하는 거야. 평소에. 평소에 언니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지 나야. 언니 알아? 언니 내가 뭐 좋아하는지 알아? 어. 뭔데? 물건. 세게 말해봐. 어, 물건. 물건. 핸드폰 보조 배터리. 아니야. 나 핸드폰 거의 한 3일에 한 번 충전해. 옷. 옷은 입어야 되니까 입고 다니지. 너 좋아하는 거. 안 좋아해 나고. 책. 아니야. 공책. 다 틀렸어. 공책. 무슨 공책을 내가 왜 좋아해. 알았어 알았어. 노트북. 아니야. 뭔, 언니 나한테 못 맞추면서 뭘 나보고 모른대. 너 뭘 좋아하는데. 나 없어 좋아하는 거. 봐봐. 좋아하는 거 없으면 안 되지. 그래. 그럼 애초부터 어? 좋아하는 게 없다 말을 해야지. 언니가 하고 싶어 하니까 해준 거 아니야. 너 지금 언니 자꾸 자꾸 다 하나하나 말을 꼬치꼬치 다 캐봤네 진짜. 아! 서로 네 가지 칭찬해주게 하자. 그래. 이번에 언니 먼저 해. 너는 줏대가 있어. 그리고 너는 칭찬이지? 어. 그리고 너는 아 이제 하나 얘기했는데 그렇게 고민할 일이야? 아 칭찬. 아 아니 뭐 너는 그리고 넌 두상이 예쁜 것 같아. 그리고 너는 비율이 좋은 것 같아. 하나는 그리고 눈이 바쁘다. 눈이 날 긁고 있어. 그리고 언니가 자고 해놓고 머리 묶는 거 잘 어울려. 진짜 잘 어울려. 내가 부러운 것 중에 하나야 진짜로. 진짜 고마워. 넌? 현진 언니는 생각보다 마음이 여려. 뭐라고? 마음이 생각보다 여려. 그게 좋은 점이라고? 응. 아닌 줄 알았어. 그래서 칭찬해. 그리고? 진짜 똑같으면서 나한테야 뭐라 그러고. 언니는 피부가 너무 좋아. 오, 그리고? 왜 노른자 잘 깐다고 해? 노른자 밑장 잘 빼. 그리고 연기 잘해? 맨날 연기해요. 진짜. 실장님, 여기 떡볶이 국물 지나가다 묻었어요. 아, 동정심 유발 잘해요. 무슨 내가 언제 동정심 유발을 했어? 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눈썹 맨날 현진 언니 눈썹 팔자로 해가지고. 제가 그 장하시는 고양이처럼 하면서 동정심 유발하거든요. 그렇다고 합니다. 댓글에 3년 뒤 이렇게 이 방송은 매우 재미있습니다. 다행이다. 야자타임 하자는데? 야자타임? 근데 해봤자 맨날 반말 하잖아 근데. 네. 저는 야자타임 별로 의미가 없어서. 둘이 자주 해서 빨리 친해지길 바란대. 어? 뭐야 현진아 KT에서 고소한대. 현진이 얼굴이 기가 막혀서. 고소해주세요. 고소 선처하지 말아주세요. 아 너무 웃겨.
오늘 칼종한다의 한 표. 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더 안 하고 싶어요. 그래? 나 이렇게 하니까 더 하고 싶은데. 정답! 그럼 이제 우비 저는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지금 몇 시지? 자 이제 18시네요. 나 아쉽다. 아. 댓글로 그러면 이 이름을 좀 불러드릴게요. 어때요? 우비들? 과연 우리 다음에 어떤 머리 할까? 우리 둘이 한 명을 바꿀까? 응. 아 봐. 그래. 근데 나는 나 일단 회사 의견을 들어보고 회사가 나를 만약 바꿀 생각이 없다. 그럼 나는 네. 상관 없어 니는? 응. 둘 중에 한 명은 검정색이야, 언니. 알지? 근데 넌 진짜 한 번도 한 적 없어? 어. 아, 밑에 있잖아. 둘 있지만 이것만.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어두워서 밖에서 아니면 안 보여. 너 내가 단발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뭐 예쁘겠지.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앞머리 내리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그래? 나 앞머리 진짜 안 어울려. 중학교 때 이후로 내려본 적 없는 것 같아. 언니 그거 나올 때도 없잖아. 줄넘기 하는 그거에서도 앞머리 없었잖아. 맞아. 그때 중1이니까 나 중학교 2학년 때 내렸어. 단발 좋다는데? 금발로 바꿔달래. 근데 제가 금발이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또 안 해보면 모르지. 한번 해봐! 한번 밀어봐, 금발! 금발 밀어? 강이 보이면 리버뷰, 바다가 보이면 오션뷰, 현진이가 보이면 현진뷰? 이게 뭡니까, 이거는? 이거는 탈락! 현진이는 흑발 긴 머리지. 김레몬님 이름 불러준다고 하고 안 해주지 점점점. 김레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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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 대머리 해주 대머리? 보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항상 여름마다 생각하거든요. 이 머리를 싹 다 밀어버리고 싶다는 생각. 머리숱이 너무 많고 너무 길고 거추장스러워. 기회가 된다면 밀어보고 싶어요. 에이, 좀 심했다. 생각해봤어. 상상해봤어. 무대에서 12명 다 무대하는데 한 명만 갑자기 삭발해서 나왔어. 그럼 난 조명 진짜. 안 받아도 반짝거리자. 근데 만약에 진짜 그렇게 데뷔하면 어떻게, 그렇게 데뷔래. 그렇게 컴백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너는 100% 그냥 1단은 1등 먹고 들어가는 거지. 1단은 100% 검색어에 오르고, 저 친구 누구지? 걸그룹 대머리. 처음, 최초잖아. 그럼 최초지. 혜지야! 네가 역사에 쓸 수도 있어. 대머리 하나로 인해서 너 역사. 반삭도 전 좋아요. 머리를 일단 좀 가볍게 잘라버리고 싶어. 나 그때 너랑 나랑 되게 웃긴 거가 많이 올라왔을 때 그때인 것 같아. 내가 너 반사판 비춰줄 때. 아 위플리? 응. 그때 언니 거의 자고 있었어요. 근데 너 왜 웃었어? 날 보면서? 언니가 웃겼지. 왜? 졸린데 눈 겨우 뜨고 반사판 되고 이제 안 웃겨? 반삭할 거면 그냥 삭발하라고요?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죠 뭐. 울프컷도 해보고 싶었는데. 아오. 전사를 잡았어 봐. 나 생각보다 내가 갤러리 막 구는데 언니랑 나 셀카증 꽤 있다. 아 그래? 응. 근데 약간 구도가 맨날 뭔지 알아? 내가 찍고 있어 언니가 뒤에서 이렇게 쓰니까. 은별님 그래서 내 이름은 언제 불러줘? 둘이 긴 머리가 예쁘다. 알겠습니다. 다음 컴백은 면도를 하지 말아주세요. 네? 면도를 언제 했는데 저희가. 올리비아 달 이름 불러주세요. 뭐다 렉 걸렸어. 좋네요. 해주 현진 틱톡 해봐. 어? 그 이번이랑 추원이랑 한 거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그니까 잘 찍었어. 그니까. 야 왜야? 어 뭐야 내 닉네임 불러주면 500만 원. 최우이에요. 아. 절미님, 혜주야 이름 불러주. 허수영님, 나도 이름. 나도 불러줘요, 맨두킴. 그렇게 네 얘기를 이제 좀 많이 나눠봤는데요. 또 저희 사연에 대한 얘기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냥 토크는 저희가 또 앞으로 차차 많이 들려드리려 하고 사연에 대해서 갑자기 대본을 읽어요. 갑자기 네. 네 그럼 네. 마지막으로 오늘 사연에 대한 DJ 추천곡으로 오늘 방송도 슬슬 마무리 해볼까요? 네. 제 추천곡은요, 제 마리포사의 피치트리 라스칼이라는 노래인데요. 제가 이 곡을 고른 이유는 일단은 가사도 좋고 그리고 리듬이 밝고 신나서 좋습니다. 그래서 뭐 피포 페인팅을 할 때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이 노래 추천해 드립니다. 네. 네. 이 노래를 곧 틀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세요. 아, 아니야. 안 튼대요. 달 봐, 한두 번 하세요. 저 DJ 오랜만이라. DJ 프로백가. 아, 제목 바뀌었어요? 아, 가수랑 제목이 바뀌었대요. 네. 피치트리 라스카이님의 마리포사입니다. 에이. 네, 오늘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오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어떠셨나요, 혜주 씨? DJ님이랑 달주파를 처음 하게 돼서 정말 정없게 얘기한다. 굉장히 신선했어요. 이런 방송. 재밌었어요. 그리고 오빛들이랑 채팅하니까 또 재밌었어요. 그리고 전 피포페인팅을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오, 네, 재밌었습니다. 오빛 여러분도 재밌었죠? 댓글로 재밌으셨다면 하얀색 하트와 노란색 하트를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너 하얀색 맞지? 뭐
소리야. 검은색. 검은색 카드 보내주세요 그러면. 하얀색. 회색. 아 회색인데. 알아 회색인데. 하얀색 카드. 검은색 카트랑 노란색 카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검은색 카트랑 노란 하트. 다음에 또 해달래 이 조합으로. 다음에 또 돌아올게요 이 조합으로. 정말? 응. 나. 언니 싫구나. 되게 편했어 나 오늘. 그래. 나 오늘 별로 오바도 안 하고. 어. 정말 편하게 방송했었어. 야 데크창 봐 검색한테 너한테 너무 예쁘다. 시크. 시크 큐티 대박 진짜 예쁜데?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그대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저희 또 만나요. 이 조합 최고래요. 감사해요. 다음에 또 진짜 돌아올게요. 네. 너무 아쉽다. 진짜로. 몇 시지? 8시 11분인데 15분까지 해도 되나요? 네. 제가 방금 허락을 맡았거든요, 여러분. 15분까지. 자, 여러분. 자, 15분 마감하겠습니다. 네. 네, 달의 주파수 15분 마감. 자, 채팅창에 노란색 카드와 검은색 카드. 아니, 이거 진짜 벌꿀 같아. 그니까, 너무 예쁘다. 띠아모. 귀엽다. 호랑이 꼬리 조합이래. 그래도 뭔가 오늘 하루 되게 조금 그래도 좀 그나마 좀 좋았어.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서. 뭐 했는데? 그냥 걷다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들어가서 사 먹고 그런 거. 서브웨이? 응. 도륵. 도륵이래. 도륵. 지떡 같다 근데. 아프다. 자 오빈 여러분 속도 줄이세요. 속도 위반 금지. 아유 정말 오빈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야 벌써 12분이야 시간 왜 이렇게 안 가? 아니 아니 시간 진짜 안 간다. 아 여러분 그 뜻이 아니라. 절대 뭐 정말 그런 뜻이 절대 아닌데 그냥 정말 단지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이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신기해 진짜로. 시계에 고장났나? 진짜. 근데 요새도 시간이 너무 안 가 근데. 나는 오늘 솔직히 오늘 한 일요일인가 월요일쯤 될 줄 알았거든. 오늘 무슨 금요일이야? 내일이 주말이지. 와 맨날 근데 하루가 똑같으니까 시간이 안 갔기도 하고 날짜 개념도 없고. 오비 좌절하지 말아요. 그런 뜻이 절대 아니니까. 오비는 알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오비 지금 나한테 실망했어. 어떡해. 그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오비. 현진아 면허 있는 멤버 있나요? 하슬 언니밖에 없어요. 맞아요. 진짜 따고 싶다 면허. 면허 딸 생각 있죠. 헐 진짜 댓글 너무 어떡해. 나 나도 어떡해. 왜? 댓글 너무 심각한데? 한쪽밖에 안 보여. 어? 나 그런 뜻을 말한 거 절대 아닌데 어떡하지? 우리 그럼 이름을 정하보자. 벌꿀이든 꿀벌이든 방지턱이든 호랑이 꼬리든. 내가 볼 때 방지턱이 제일 난 것 같아. 방지턱즈 우리는. 아까 하슬 언니도 하트 남겨줬는데.
나 이런 거 나 울 수도 있어. 어떡해? 나 진짜 알지. 너 알지? 나 지금 심각했어. 아니, 오빠들 나 알지. 그런 뜻 아닌 거. 어떡해? 죄송해요. 아니야. 진짜 그런 뜻으로 한 게 한 말이 아닌데. 나 진짜 소심해서 나 진짜 이거 완전 신경 쓴다고 해. 집 가서. 어떡해? 아니야. 댓글에 오빠들 신경 안 쓴다고 해 줬어. 어휴. 어휴. 오빛들 저희는 이거 하고 이제 또 채팅하니까 채팅할 때도 많이 와주세요. 빨리 채팅하고 싶다. 혜주야, 부탁이 있는데 너가 마무리를 해줘. 나 지금 말을 못하겠어. 정말로 정말 나 말이고 어떡해. 아, 장난이다 여러분들이. 나 진짜 손에 땀나 진짜. 아니 뭔가 정말 아니 이게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만한 말이어서. 아니에요, 전 정말 그런 뜻한 게 아니고요. 오비 정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알았죠? 네. 내가 마무리 줄게. 네, 오늘 DJ는 현진이디였고요. 자, 게스트는 올리비아 해시였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이지만 불금은 못 즐기니까 오빈 여러분 집에서 간단하게 퇴근하고 맥주 한 캔, 아니면 학생분들은 퇴근이 아니야, 뭐야, 퇴근이 아닌 뭐죠? 학교? 아니 학교도 아닌, 지금 방학인데. 아무튼 뭐 할 일 하시고 콜라 한 잔도 하세요. 다음 달 주파는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또 누가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누군가가 재밌는 사연을 들고 올 거예요. 저도 다음 턴까지 사연을 만들어 오겠습니다. 에피소드를 만들어 올게요. 진짜 갈게요. 저희는 방지턱지예요, 여러분. 네, 즐거웠습니다. 안녕. 안녕, 건강하세요. 오빛 잘 자요. 굿밤. 고마워요. 오빛 장난 쳐서 미안하네. 고마워요. 숙소 가서 울지 말래.